자지한 내비 형님이에요. 예, 오늘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? 이제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. 왜내 차는 왜? 왜 선이 정리가 안돼 있을까요? 난왜 이럴까요? 막 이러시는 분들이 저또 있을 텐데.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저들, 그러니까 차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이미 껴있던가. 이미 껴있는 거야. 그러니까 2012년도 차를 샀는데 이미 껴있어. 불발 내비가. 이거는 10년 된 거야, 10년. 11년이구나. 약 10년 된 거야, 10년. 10년 된걸 끼고 댕기는 거야. 잘 되겠지, 아니라, 사자마자 갖다 버려야지. 내비랑 블랙박스를. 버리고 새로 사야죠. 그러니까 사용 안한 제품이 있어, 새 거. 새 건데, 뭐, 한 한 20년 버전에 달하면 이거는 새 거야, 그냥. 그러니까 써도 상관없는데, 전자기기는. 근데, 이제, 뭐 블랙박스를 이제 사는데 뭐 중고차 딜러한테 블랙박스 내비 서비스를 해주실 거죠?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블랙박스 내비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라는 딜러가 있는데 그거는 다들 여러분 돈이야. 자기 돈 갖다가 자기가 차 사면서 50을 주면 될 거를 100만 원을 줘가지고 35짜리 후방 카메라하고 내비 달고. 이것도 뭐 쓰레기지. 그다음에 블랙박스 뭐 15짜리 것도 뭐 개똥 같은 거 그냥 다 되는 거야. 선정리는 뭐 아예 안 하고. 그 이제 달아주는 때도 달아주면서도 이제 50짜리 해주면서도 달아주면서도 이제 그냥 일하는 사람들 씨발 돈도 안 되고 귀찮고 그냥 빨리빨리 해달라고 대출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거지. 차 팔아 먹은 사람은 빨리 돈 받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더 느리게 하면 안 되잖아. 정성스럽게 할 필요 없지, 그치? 정성스럽게 하면은 딜러나 다 집에 늦게 가게 되니까, 그치? 얼마나 웃겨. 집에 늦게 가는 거야, 그냥. 그러니까 빨리빨리 후딱딱 끝내야 되는 거야. 뭐 카메라도 뭐 충전 껴주고 그냥 앞에다 모니터 충전기 하나 껴줘. 그냥 좋다고 그냥 차주는 또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좋다. 난잘 쓰고 있다. 이거 좋은 거 껴줬겠지. 난 딜러를 믿으니까. 아니 여러분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누굴 믿으면 안 돼요.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누굴 믿는다? 여러분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누굴 믿으면 안 돼. 제발 부탁이야. 나는 의사도 안 믿어. 내몸 째고 내몸 수술하는데 어떻게 의사를 믿어? 난못 믿겠던데. 응?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 일하는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왜 10대면 7대가 개판이냐? 일하는 새끼들이 빨리 끝내 일 시키는 놈도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일하는 놈도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. 응? 차주는 급하지 않은데. 저한테는 차주가 오면 나 빨리빨리 해달라면 내가 되게 싫어요. 진짜 그냥 느긋하게 하고 그냥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응? 손님 반나반 내면 되니까 5만 원 내면 되니까 그런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내 얘기지만은 내비게이션은 최소한 55만 원 줘야 된다. 어? 최소한. 그 다음 단계는 내비만 55만 원 줘야 돼. 55만 원. 그래야지 내비랑 후방이랑 불박이랑 다 해서 50짜리 낀다. 아, 이거 55짜리나 50짜리 낀다. 그냥 쓰레기야, 그냥. 그건 안다는 게 나아. 제발, 안다는 게 나아. 내비 형님? 후방 카메라? 아, 소니 거. 아, 소니 거 껴줘. 응? 또는 순정형 카메라로 작업을 해줍니다. 내비 형님은. 훌륭한 사람이니까. 아, 블랙박스? 풀풀. 풀풀 아니더라도 난 GPS 안테나고 64기가 확, 그다음에 확 꽂아줘요. 거기다 그냥. 확, 그냥 꽂아버려, 그냥. 얼마나 착해, 내비 형님. 훌륭한 사람이니까. 네. 뭐 풀풀 이상급이 좋다. 블랙박스는. 근데 뭐, FHD, HD, 뭐, 앞에 HD, 뭐, 뒤에 HD, 뭐, 이런 거는 진짜 싼 마이는 별로 난 추천해주지 않는데, 그것도 뭐, 그거 사러 온다면 팔아야지. 팔아야 되는데, GPS 안테나 하고, 그거는 좀 껴줘라. 제발. 손님들 뭐, 살 때는 GPS 안테나는 기본으로 껴주자. 내비 형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, 뭐, 내비게이션도, 빠꾸 용도로만 쓰는 내비는 솔직히 안 사는 게 나아. 내비 용도가 되는 내비를 팔아야지. 내비 용도가 되는 내비를 판다, 저는 내비 형님은. 예. 깎지 마세요. 예. 저 좋은 거 달아드립니다. 이런 경우가 있지. 7인치로 그냥 적당한 거 싸먹고 끼려 매립하려고 했는데, 마침 8인치 존나 깨끗한 A급이 있다면 그냥 그거 껴주고 그냥 더안 받고 급사 껴주고 손님이 따봉! 이러고, 따봉! 이러고 간다니까. 또 오라면 또 오고 또 그래요. 또 업계다가 전화 딱 때리면 딱 오고 난 그렇게 합니다. 일할 때 나는 다시 얘기지만은 딜러가
여러분께 뭐 내비랑 블랙박스 서비스를 해줄게요. 그는 뭐다? 여러분 주머니에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. 100만원 마진을 본 거지. 근데 이 사람이 내비랑 블박을 껴줄게요. 껴준단께요. 하면은 여러분, 이건 50이 빠져나가면 이 사람은 50만원 마진을 본 거야. 예를 들어서. 그리고 이 사람은 차주는 그냥, 여기서 내비 형님한테 하면 더 좋은데, 그 씨빠빠스러운 거, 뭐, 선정리도 안 하고, 이렇게 족같이는 거 그냥 그걸 타고 다니는 거지. 뭐, 달리 개돼지냐? 그래서 10대면 7대가 개판이에요. 좀, 인터넷에서 보고, 유튜브도 보고, 블로그도 보고, 21세기인데, 뭐, 들려가면 공짜로 해줘. 당신 돈에서 빠져나간 건데. 어? 거기다 또 뭐, 어? 블랙박스, 뭐, 후방 카메라도 중국제 개 씨빠빠스러운 거 쳐달아주고, 어? 아니, 생각해봐. 룸밀러 모니터다가 빠꾸하는 카메라에다가. 앞에다 블랙박스, 어? HD, HD. 그렇게 하고 중국제 거 모니터 끄면 얼마야? 어? 모니터도 후방 달아주고. 크리페는 파인뷰, 룸밀러, LX5, 파워, GPS 아따라 꽂고, 128기가 하나, 64기가 메모리 차에 딱 꼽아주면 얼마나 내비 형님이 훌륭한 사람이냐? 응? 그걸 뭘 바보같이 그거 알아. 블랙에서 파는 집도 마찬가지야. 이걸 알아. 좋은 걸 알아. 알지만은, 응? 이건 마진이 꽝이니까 마진 좋은 거 있잖아, 여러분. 룸밀러 모니터다가 후방 카메라 딱 껴주면, 그 원가 얼마 하냐, 그거? 중째 거개 씨빠빠스러운 건데? 그럼 뭐 마진이 더 좋아. 원가보다 마진이 또 높아버리는 거지. 그리고 블랙박스 싼 마이성 앞들이 있고 GPS 안 껴주고 16개짜리 딱딱 때려박아주고 그냥 싼 마이스럽게 후딱딱 해갖고 그냥 하면 더 좋아 마진이 이거보다.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하는 거야. 죽기 살기로. 알았어? 내가 얼마 마진 본다 여러분께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거다. 어? 그런 걸 쳐달아줘. 룸밀러 하나 딱 닮으면 그냥 뒤에서 그냥 항시 뒤에서 달려온 차다 보이면서 운전하면 얼마나 좋으냐. 소니 센서 들어가 있고. 순정 DCM 싼 마이로 쓰는 건데 그냥 내병님은 그래서 블랙박스 싼 마이에다가 룸밀러 중국제 거에다가 중국제 거 카메라 이런 거 쳐다놔 주지 않고 그냥 X5 파워로 그냥 한 번에 껴주고 내비게이션은 매립할 때는 항상 내비 역할을 하는 핸드폰에 연동되는 그런 내비를 추천해 드립니다. 물론 뭐 아니더라도 기본 쓰이 때는 껴주는데 뭐 2D 뭐 빠꾸 정도만 쓰는 내비는 솔직히 안다는 게 낫다. 이상 내비 형님입니다.